참팟을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뭐, 대충 한 100만 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뭐.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기관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 참여연대의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최순실 비상한 전국에 비상을 맞서고 있는 참여연대, 또 참여연대 팟캐스트 참팟입니다. 오늘 또 참팟 후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언론 보도, 또 조선일보의 의도, 한겨레 JTBC 활약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언론 문제 전문가로 꼽히시는 민원연의 김은경 사무처장님을 모셨습니다. 김은경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와, 우리 파파이스에 고정 출연하시는 바로 그 김은경 처장님 아니십니까? 아유, 왜 그러세요? 맞으시죠? 아, 부끄럽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회원가입한다면 첫 번째 참여연대인지 모르지만 두 번째로는 민원연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미 15년 전에 가입해서 매달 한 번도 빠짐없이 되고 있습니다. 예, 민원연이 있어서 한국이 산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언론 비평 전문 매체죠. 역시 많은 팬들 거느리고 있고 온라인 독자들이 상당한 또 실제로 우리나라 미디어 감시와 미디어 발전에 큰 공을 세우고 있는 미디어오늘의 김도영 기자님도 직접 오셨습니다.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오늘 김도영 기자입니다. 아, 미디어오늘도 팟캐스트가 있죠? 미오캣? 예, 미오캣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잘 많이 들으시죠? 참팟보다는 많아. 김용민 브리핑이랑 파파이스보다는 작지만 참팟보다는 예. 많은. 예. 맞습니다. 우리 김은경 처장님은 파파이스에 고정 출연하시는. 그렇죠. 오늘 그러니까 뭐 팟캐스트계의 대표적인 인사분들이. 뭐 저도 김용민 브리핑에는 매주 출연하고 있습니다. 예. 김용민 PD님이 하면 150만 명이 다운받아서 듣는다는데. 진짠가 가끔 생각이 들죠. 실제로 정말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아, 많이 들어요. 네, 많이 저도 꼭 들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 브리핑을. 근데 김영민 브리핑은 네. 오전 오후 두 번 올리니까 정말 우리 김영민 PD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네. 그걸 거의 100분, 200분, 아니 120분 가까이로 오전에 오후에 올려서 그 성실함과 그 다음에 매번 그 핵심을 짚어주니까 팬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이 망가진 우리나라에서 팟캐스트 그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희가 참팟을 네. 비록 저희도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사실 김은경 처장님, 저희가 우리 모두가 대한언론이 되자는 게 우리 민원연의 또 네, 네. 그 모토잖아요. 네. 사실 뭐 이러면 좀 실력 있고 조직이 있는 사람들은 국민TV도 만들고 뉴스타파도 만들고 네. 고발뉴스도 만드는 거지만 아니면 네. 미디어오늘 독자가 된다든지 프레시안 독자가 된다든지 오마이뉴스 독자가 된다 아니면 조금만 팟캐스트 막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시민들. 맞아요. 한번 그런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네. 시민 언론 운동. 원래 한동안 이게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밀어주는 뭐 허벌레 액세스권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나도 기자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사실 그런 것들을 너무 뭐라 권장하지 않는 사회? 어떻게 보면은 하고 싶은 욕구는 굉장히 키워주는 사회인 건 맞아요. 모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지게 만드는 아주 문제가 많은 사회인데 정작 말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민 언론이라든가 또는 뭐 블로그 그리고 지금 오마이뉴스 말고는 사실 기사를 올릴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나고 팟캐스트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더 많이 소비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까요.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 돌풍이어서 두 번째 돌풍이 저는 아마 팟캐 돌풍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팟빵에 등록돼 있는 건 한 15,000개 가까이 되더라고요. 예, 저도 그렇죠. 하나 등록되어 있는데 안정거리라 차차라고 휴면 상태입니다만 김동 기자님은 미드 오늘에서 그런 현상 계속 연구하셨죠. 일종의 예. 진실 언론 대안 언론을 갈구하는 시민들의 욕구가 팟캐스트로 터져 나갔다는 해석은 맞는 거겠죠? 예, 해석 맞고요. 그런데 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현 정부나 새누리당이 지속적으로 이 소규모 언론들이나 요 팟캐스트를 어떻게든 제한을 하고 그렇죠. 기재하려고, 엄청 기재하려고 하는 하죠. 노력들이 보이잖아요. 그 꼼꼼한 노력들이 보이는데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민심하고 다른 지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최근에도 이제 헌재가 그러한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도 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현 정부는 그런 민심과는 이반되는 그런 정책들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이제 시민들은 예, 많은 목소리를 내려고 그런 움직임들이 예. 보이죠. 예. 현재 판결은 그 5인 예, 미만의 인터넷 언론사는 등록을 예. 안 해주겠다는 예. 것이 그렇죠. 위헌 판결을 내서 예. 뭐 인터넷 기자협회나 이런 데서 다 환영 성명도 내고 그런 예. 기억이 나네요. 예. 맞습니다. 5인이든 5인 이상이든 5인 미만이든 상관할 일이 아니죠. 그렇죠. 네. 팟캐스트를 10명이 하든 1명이 하든 네. 상관할 일이 아닌 것이고 예, 그러니까 한번 짚어봤고요. 안녕하세요. 창판 애청자 여러분. 시민분들이 직접 보내주신 박근혜 최순실배 한 줄 시국선언을 읽어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저희는 청년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은 선영 주호입니다. 와! 와! 박근혜 최순실배 한 줄 시국선언 쭉쭉 들려드릴까요? 처음엔 이 모든 게 농담 농담 농담인 줄만 알았지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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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사람 잡았어 어색 많은 척 나를 말아먹었어 언니 다 불어났어 토껴 치얼업 그네 치얼업 그네 빨리 하야 해 싸그리 청소요망 마! 그냥 하야하세요. 전국민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빨리 청와대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주권자 시민들이 내쫓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화이팅! 용감하다게 와 국민이 승리해야 한다. 국민이 주인이다. 비정상의 정상화 공약 이행해 주세요. 짜증나서 못 살겠다. 돼지만이 답이다. 박근혜 정권 돼지나라. 결코 민중은 개돼지가 아니라 박근혜는 하야하라. 세월호 책임져라. 존속 한일협상 책임져라. 박근혜는 하야하라. Please answer soon, city. 국민이 나라를 무서워하면 안 된다. 나라가 국민을 무서워해야 한다. 지난주 토요일 무려 20만 명의 시민분들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워주셨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100만 명을 목표로 함께해요. 본격적으로 지난 토요일 집회 어떠셨어요? 미디어 오늘도 기자님들 총출동 예. 하신 뭐 저는 오랜만에 되게 시위 아, 시위자 예. 이런 표현 써도 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예, 시민의 한 사람으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예. 예. 부모님 손잡고 같이 나왔거든요. 아 그랬구나. 예. 근데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건 역시 중고생들을 시위대에서 그렇게 전면적으로 볼 수 있었던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예. 이번 촛불 집회에서는 그 중고생들이 경찰 앞에 먼저 나가서 경찰을 보호하면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또 특이했던 점은 이제 TV조선이나 이런 종합편성 채널들이 생중계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네. 카메라들을 원래 이제 취재차 들어오면
그 시민들이 이제 쫓아 내보내거나 네. 이랬었는데 그런 현상이 이번 집회에서는 많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MBC만 네. 쫓아내더라고요. 네. 국민들이 잠시 종편은 심판해야 되는데 그동안 생각하면 열받는데 이번엔 잠시 봐주는 게 되니까 네. 오히려 냅두고 MBC는 막 나가 막 해갖고 한번 어디 인터뷰하다 네. 쫓겨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바로 나왔으니까 김흥철 사장님 예. 종편이 왜 이러는 걸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종편이 왜 이러나 JTBC는 뭐 그동안 뭐 사실 박근혜 정권 들어서 마치 잔악되지 않은 데는 예. JTBC하고 교통방송하고 예. CBS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 있었으니까 냅두더라도 예. TV조선이 굉장한 일부 활약을 했어요 예. 객관적으로 예. 맞아요. 예. 그다음에 최근엔 채널A도 보니까 뭐 특종도 하나 터뜨리고 오늘 동아일보 특종도 대단했죠. 예. 그 이른바 최순실이 청와대 비서관들을 수족 부리듯이 하고 네. 일종의 대통령이 최순실이었네라는 네. 결정적 증거 하나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보면서 어떠냐. 저는 민원연 처장님 제일 고심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 현상에 대해서. 어땠을까? 그래요? 왜 그랬을까? 근데 정말 저는 별로 고심을 안 한 게 늘 예를 들어서 저번 선거 때 채널A가 그 뭐죠? 갑자기 또 생각 안 나다. 뭐 하나 특종했어요 선거 때. 근데 이게 정권에 굉장히 부담을 주는 내용인데도 특종을 하고 선거 시기에 이제 하거든요. 근데 녹취록 뭐 전화 녹취록 이런 거 한번 터뜨렸죠. 아 그거다 그 친박 네네 친박 그 이른바 네. 진박 3인방 네네. 진상 친박 3인방이 네. 뭐 형 내가 형 거 많이 알고 있잖아. 그렇죠. 예, 지역구 예. 옮겨 막 이거. 네. 근데 그러면 아 왜 이러지 막 이렇게 굉장히 당황하는데 사실은 언론사라면은 언론사로서의 힘은 사실 이런 고발 이런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이제 고발하는 것이고 저는 이 종편도 아무리 정권에 잘 보이려고 하고 정권과의 그 유착이 있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그런 힘을 보여주지 않으면 사실은 언론사로서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는 정부로부터도 만만한 존재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어떤 그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언론 권력을 나는 권력이 있다. 나는 정보력이 있고 그리고 나는 당신 언제든지 칠 수 있다. 이런 거를 굉장히 보여주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은 일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권이나 뭐 재벌에게 이렇게 뭐 기생해서 뭔가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는 계속 그 어떤 현실을 정의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속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정보를 취합했다가 한 방을 딱 때려주는 근데 이제 그거를 정도를 이제 도를 정하겠죠. 그거는 본인들이 그 정권의 힘을 보고 요만큼만 터뜨려 본다 또는 더 많이 해본다 이런 건 하지만 제가 이제 그냥 장난처럼 말하면 잽을 자주 날리는 잽을 날리지 않는 언론사는 사실은 언론사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본인들 아무리 종편이어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TV조선과 그 조선일보가 항상 그런 정보를 가지고 뭔가 내가 이 정권을 견제해야 된다. 정권으로부터 내가 무시당하지 않도록 항상 뭔가를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특히 이제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계속 그런 불만이 이제 쌓이다가 지난번에 이제 우병우 수석 관련해서 하고 송영 주필 때문에 잠시 물러났다가 JTBC가 하나 굉장히 큰 걸 내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진짜 창고 대방출처럼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다 터트린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온 거고 채널A나 MBN도 계속 눈치를 보다가 이제는 우리도 뭔가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 편드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이제 뒤늦게 취재 경쟁에 뛰어들어서 뭔가 하나씩 이제 가끔가다 내놓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유세를 하면 아마 두 분한테 다 여쭤보는 겁니다. 오늘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여쭤자고요. 많은 분들이 종편과 조선일보가 박근혜로는 선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네. 찍어내고 거기다가 네. 그 진상 친박 세력들 네. 사실 소통도 안 오고 이막 김진의 그 유명한 논설도 있잖아요. 네. 중앙일보 네. 그렇게 많은 사람 도와줬건만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소통 한번 안 했다라는 뭐 사실 그건 그 이 수구 세력 내에서도 오랫동안 있었던 지적인 예. 건데 그래서 정윤회가 전화 한 통 받은 적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전화 한 통 받은 사람 몇 명 안 된다 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근데 그래서 찍어내고 도저히 안 되게 찍어내고 전열 정비해서 정권을 안 넘기려고 진보나 개혁세 이런 작전을 짠 거다라는 분석을 해서 그걸 주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예. 그건 어떻게 김동연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작전도 있었을 것 같고 저는 김홍경 기자님처럼
우연히 사실 정편도 시청률 경쟁도 있고 상대방 하나가 터트려서 자기도 모르게 일이 커진 부분도 이런 게 혼합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복합적인 측면도 있겠죠. 어떠세요, 그래도. 예.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찌됐든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보수 언론들이 세 판짜기에 나섰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권으로는 그 정권이 다시 연장되는 게 어려울 것 같으니 일단은 박근혜의 손발을 묶고 다른 세력과 이제 규합해서 세 판을 짜려고 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주의해야 한다 아니면 유의해야 한다 뭐 저희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일견 타당하기도 한데 일단은 상업적인 측면이 가장 그 TV 조선 같은 경우에는 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시청률이 오르지 않는다는 자신들의 어떤 위기감이 있었고요, 실제. 그리고 이 지금 그 TV조선이 어찌됐든 이 시국에서 환호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시청자나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세대별 그 시청자 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분명 이점을 보는 측면들이 있어요. TV조선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은 일단은 계속 가긴 갈 건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우려들이 그러면은 무의미한 것이냐 그건 또 아니고 다만 이제 그러한 세판짜기가 지금 민중이나 그 아니면은 시민들의 어떤 그 항의나 저항의 정도로 봤을 때 보수 언론의 세판짜기가 온전히 그들의 뜻대로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좀 더 지금의 상황을 즐기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분은 그 우리 김동기 대표 오기 전에 우리 김현기 차장님 제가 잠깐 말씀. 종편이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국민의 역동성이 그렇죠. 상상을 초월해서 자신들 위주로 세판 짜는데 실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차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차장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본인들은 여기까지만이라고 이제 선을 긋고 이제 2선 후퇴 정도로 해서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 너무 이제 국민들이 정말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특히 지난 이제 토요일 날 집회를 보고 그 토요일 이후에 보도를 보면요. 굉장히 더 당황한 것 같은 종편이 왜냐면 이제는 이게 본인들이 생각하는 보수 정권의 세판짜기가 아니고 이제 정권 뺏겼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본인들이 보기에. 그래서 뉴스가 굉장히 당황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역력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당황하는. 예. 그러니까 이게 야당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리는 것에 대한 경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뭐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공격성 그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그렇죠. 있고 예. 예, 이런 식으로 좀 아무튼 본인들도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집회에 대한 보도도 확실히 바뀌었어요. 예. 지난 토요일 보도에 대해서는 종편은 그래도 뭐 교통이 막혔니 질서가 어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생방송하고 현장에서 기존의 집회와는 다른 양상으로 평화적으로 진행을 이렇게 멘트가 나오니 사람들이 당황하고 사실 우리 시민들도 참 잘했던 게 언제든 양비론에 또 이렇게 치고 들어올 수 있는데 양비론 요소를 안 드렸잖아요. 네. 그 불필요한 충돌도 완전히 자제하고 깨끗이 쓰레기를 치웠다든지 그래서 이번에 그제 집회에 대해서도 무슨 일부 극우 세력이 뭐 영국 홀리건 낭동후 사진을 마치 광화문 사진하고 조작했는데 금방 뽑아놨잖아요. 뭐 이런 그래서 시민들도 아주 잘하고 너무 역동적이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막 나오고 언론이 딱 그 있는 그대로만 보도를 해주면 사실 불필요한 충돌이 발생할 리가 없고 그렇죠. 예, 그리고 집회에 나온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알려지기 때문에 언론만 제대로 사실 되면 그 우려하는 집회 상황까지 이르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걸 계속 왜곡했던 게 보수 언론이고 또 지상파 언론들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지금 바뀐 것 같습니다. 김원찬님 그러면 지금 유일하게 현장에서 아주 지탄받는 매체는 MBC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또 MBC 노조위원장님을 막 괴롭히기도 한 것 같던데 그리고 또 우리 많은 국민들 아프게 한 해직 기자 이용마 기자님 사연도 있고 MBC는 뭐 구제불능인가요? 어떻습니까? MBC. 지금 보도가 MBC가 별로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분량이 가장 적고 가장 덜한 데가 MBC. SBS는 어제 또 큰 독자 하나 터뜨려줬잖아요. 삼성이 박근혜랑 직거래한 듯한 정황. 박근혜가 정유라를 예뻐하고 그래서 뭐 280억. 근데 MBC는 이제 본인들의 말로는 그 대통령 사과 이후에 이제 보도를 할 것처럼 보도를 하겠다. 이제 KBS랑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KBS나 MBC나 비슷하지만 저는 MBC가 좀 더 대통령과 청와대 감싸기 그리고 그 청와대의 기사 받아쓰기 이번에 대국민 그 2차 사과에 대해서도 그냥 받아쓰기만 시종일관 했지 그 이번 사과가 미흡하다 국민들이 어떠한 불만과 문제점을 느끼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누구나 느끼는 모든 국민이 다 평론가 수준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 공영방송에서는 그냥 청와대의 말을 그냥 받아쓰기 밑줄 쫙 해서 이건 무슨 뜻? 이건 무슨 뜻? 이렇게만 설명하는 보도를 막 네 꼭지에서 여섯 꼭지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정작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런 보도가 없어요. 그런데 SBS나 뭐 JTBC 이런 데서 뭐 여덟 꼭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MBC는 지금 굉장히 아주 옛날 그 사고로 지금 보도를, 그러니까 방송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다가 사실은 그동안 이제 초창기에는 점점 정말 심하게 나쁜 보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이번에 태블릿 PC 그게 최순실 것이 아니다라는 식의 보도를 세 꼭지 정도를 MBC가, MBC가 하고요. 그러니까 청와대 언론이네, 아주 최순실 대변인이네. 네, 그런데 검찰에서 이제 그 최순실이 사용한 것은 맞다라는 것이 사실상 이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나마 그 내용은 이제 보도를 했는데 그 이전에 자신들이 계속 아닐 것이다면서 군부를 뗐던 그 보도에 대해 에서는 전혀 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간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저희들 일과도 관련해서 지난 금요일날 이제 참여연대에서 박근혜를 직접 고발했는데 네. 현직 대통령을 뇌물죄로 고발한 건 처음이고 50페이지 가까운 아주 방대한 분량으로 왜 이게 뇌물죄에 해당하는가. 네. 사실 지금 정황이 다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네. SBS는 굉장히 크게 KBS도 좀 크게 그다음에 밑줄 뉴스인데 MBC는 보도를 제대로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겠다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김동연 기자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근데 변화가 좀 있긴 해요. MBC 그러니까 분량이 늘어나긴 했어요. 네. 네. 그건 봤어요. 저도. 보도 측면의 변화도 물론 이제 TF팀 같은 거를 이제 각 언론사마다 다 꾸렸죠. 안 꾸린 데가 없죠. 네. 지난달에 이제 꾸렸는데 그와 별개로 이제 그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MBC 언론인들 내부 언론인들. 예, 변화가 조금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자협회장을 하시는 분이 이제 직접적으로 성명을 써가지고 개인 성명을 써가지고 MBC 보도의 문제점을 짚는다든지 또 기자가 이제 실명으로 또 이제 게시판에 보도국장의 문제라든지 보도본부장의 문제라든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인사,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도에 침묵했던 인사들에 대한 책임을 내부자들이 징계를 우려하면서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이 있거든요. 이 최순실 사태 이후에. 네. 그런 점에서는 이후에 그 MBC의 상황이 물론 지금 안 좋지만 다시 예전 MBC 구성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그 정도는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성명도 많이 나오고 네. 이것저것. 그리고 제가 들은 것은 뭐 그 시사 프로그램도 지금 취재를 예, 하고 있다고 하고 근데 이렇게 너무 늦어가지고 뭐가 나올지는 심심하더라고요. KBS도 최근에 했는데 네. 내용이 되게 심심하긴 그러니까, 했었어요. 예. 예. 이미 나올 건 많이 나왔는데 아직도 몇 개 예. 남았잖아요. 뭐 예. 세월호 유지시간 적극적으로 하던 팀에서 그렇죠. 잡아내는 거지. 하던 팀들이 맞아요. 끈이 있고 감이 네. 있어야 네. 되는 거니까 갑 네. 그리고 이러면 제보자도 잘한 데 보내주지 장악된 데 이상한 데를 안 보내주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지금 대통령 7시간을 그렇죠. 네. 내보냈다고 하니까 네. 이제 곧 시드 나오는 거냐. 19일, 26일 두 차례 걸쳐서 네. 특집 방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이 알고 싶다가 예, 최순실 관련한 이슈를 다루면서 네. 제보를 받는데 대통령 7시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은 제보를 그러니까, 해달라. 그렇게 해달라고 트윗도 했는데 예. 막 리트윗도 수천 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비슷해서 소설가 김진명 선생님도 차마 나도 집필했는데 네. 말을 못하겠다. 우리나라가 너무 창피해서 7시간.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아예 사과 구판을 버린 건 아니다. 사교에 빠진 건 아니다 했으니까 뭐 이제 흔히들 말하는 7시간 동안 뭐 최태민을 위한 구술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지는 우리도 알 수가 없지만 본인이 먼저 밝혔으니까요. 네. 사과에 그런 내용까지 밝힌 건 저는 참 황당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잖아. 나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JTBC 그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또 이거 있어요.
JTBC는 태블릿 PC를 어디서 입수했을까? 아, 이건 어떻게 취재해 보면 어떻게 두 분은 어떻게 여기 생각하세요? 너무 웃기다. 시민들이 궁금한 걸 두 분한테 물어봐요.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JTBC 기자님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두 분들은 공식 입장이 있으니까. 사실 그 부분은 저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게 그러니까 뭐 굳이 취재 경위를 다 일일이 언론사가 그렇죠? 밝힐 필요는 네. 없고 또 취재원 보호 차원도 있을 것이고. 그럼요, 그럼요. 근데 뭐 그때 썰전 보니까 제가 이제 유시민 그분이 하시는 말씀 보니까 뭐 잘 나와 있더만요. 뭐 이렇게 고영태 씨가 놓고 갔느니 아니면은 뭐 의도적이었느니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기자 입장에서는 그 취재 경위 궁금하긴 한데 그거를 물어보는 게 되게 좀 조심스러워. 예, 조심스럽고. 원래 미디어오늘은 그 취재 뒷이야기를 전문으로 많이 내보내잖아요. 예. 기자 뒷이야기, 기사가 어떻게 잘렸다, 변경됐다, 예. 그래서 예. 항의가 있었다, 그래서 그렇죠. 징계를 당했다. 그렇죠. 뭐 이런 거. 그런 거긴 한데, 일단, 그,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무래도 좀 그, 모르겠습니다만, 그 유시민 씨가 말씀하셨던 부분에 좀 공감이 갔고. 제보가 있었다는 예. 설이 많던데, 이렇게 좀, 이렇게 취재해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주서가지고 한 건 아니다라는 그렇죠. 예, 그런 얘기도 예. 있었는데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주순 것은 아닌 것 같다. 예. 분명히 이제 그런데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예. 그렇게 그렇죠. 예, 그렇게 말한 취재 뭐 제보자 누구냐 막 이런 설이 이제 분분한 그렇죠. 거죠. 예. 예. 근데 그 부분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일각에서는 이제 또 JTBC를 공격하는 입장에서 그런 취재 경위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예. 예, 악용해서. 이게 뭐 입수가 뭐 어떻게 됐느니 어떻게 됐느니 막 이제 카더라를 이제 키우는 측면들이 있어서 아니 불법적인 것만 아니면 그렇죠. 취재원은 예.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심지어는 일부 위법상이 있어도 예. 진실의 크기 때문에 네네. 그것을 오랜 역사에서 관행적으로 예. 보호해 준다는 건데요. 뭐 그 부분은 그냥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예. 부분이니까 일부 물어보고 진짜 많이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예, 그렇지 많이 궁금하죠. 그냥 그 취재력이 어디서 왔는가 이제 그렇죠. 일종의 JTBC에 대한 마니아 또는 칭찬 속에서 아, 저건 어떻게 입수했지? 이제 이런 궁금함 같은 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번에 이제 두 번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예. 사실은 뭐 저는 최악의 사과, 예. 연인 매를 버는 사과였다. 첫 번째 사과는 2분짜리 녹화 사과고. 예, 그렇죠. 근데 사전 녹화 사과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저는 그런 큰 이슈에 대해서 녹화 사과는 전 처음 들어봤고 일부 방송은 아예 녹화라는 자막도 없었어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백남기 농민 지키고 있을 때거든요. 경찰이 침단한다 해서 다 4시에 대통령 특별회견이 있다 그래서 아 생방송으로 사과는 책이라도 하나 보다. 근데 녹화 사과니까 그건 너무 엉망이잖아요. 엉터리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과도 기자들의 질문 안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청와대 출입기자들에 대한 비판까지 동시에 나오니까 일단 미디어오늘 이제 그런 건 예. 계속 지적됐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 사과 때 취재를 좀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청와대 출입 기자들도 좀 굉장히 당황했고 사과를 그딴 식으로 할지는 그렇죠. 그리고 일단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그 힘없는 모습을 처음 봤다. 그러니까 그 기자회견 자체에 대한 황당함도 있었는데. 거기 기자회견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어떤 기진맥진한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충격이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 사과에서는 이제 저도 비판을 했는데 그 일단 허술한 사과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되게 재미난 장면이 있었잖아요.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 마이크를 끈 채 이제 단상에 앞으로 나와서. 뭔가 이렇게 로봇처럼 이렇게 맞아요. 행동을 하는데 그 말이 이제 기자들한테 뭐 여러분한테도 참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만 물러나겠다. 이런 말을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파악하기로는 이 두 번째 기자회견도 느닷없이 통보가 됐었던 측면들이 있고요. 근데 다만 그렇게 대통령이 나왔을 때 왜 아무도 질문하지 않느냐. 에 대한 자기 검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그 지금 청와대의 기자단 자체가 워낙 통제돼 있고 그리고 조율을 해요. 질문이나 이런 것들도 청와대 그 기자단 간사와 그쪽 청와대 쪽이랑 이제 조율을 해서 사전에 정하고 누가 이걸 질문하고 뭐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이제 짜놓고 하는 그동안에도 그것 때문에 예. 문제가 돼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뭐 그렇죠. 짜고 치는 드라마도 앞두시 얼마 창피했어요. 그게 예. 이제 반복되고 관성화돼 있는 거라 설사 거기에 이제 진보적인 언론들이 문제의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목소리가 작고 그리고 이제 워낙 또 이렇게 혼자 나서면 또 징계로 돌아올 수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기자단 징계. 아무래도 위축이 되고 통제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가 반영됐던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그런데 너무 답답하잖아요. 사실 뭐 내용도 다 거짓이었으니까 뭐 그건 차치하더라도 기자들이 질문 하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온 국민이 사실은 오늘 내일 퇴진해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런 그런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라든지 두 번째 거짓 사과에서도 앞에 재벌이 뭐 선의로 K스포츠와 미르는 아예 언급도 안 하면서 국가 경제를 위하려고 했는데 그냥 제3자가 비리를 마치 저지른 것처럼 자기는 아무 상관이 이렇게 누가 보기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면 이러면 진짜 재벌들을 독대했다는데 그때 이미 그런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럼 진짜 재벌 독대했습니까? 물어봐줘야 되는데. 네. 김웅철은 어떻게 우리 언론 감시단체에서는 그러니까 저희는 성명을 매일매일 성명내고 네. 지금 일단 참고로 여러분 우리 민원이 얼마나 좋은 단체냐면요 매일매일 언론 비평 성명을 냅니다. 미드온은 매일매일 언론 비평 기사가 나가고요. 이 두 곳은 무조건 도와주셔야 돼요. 네, 진짜입니다. 예, 네, 네, 그 금요일 날은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막 하고 토요일 날 오전에 아 도저히 청와대 기자단을 이해할 수가 없다. 아무리 이해해 주려고 해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김동 기자 말씀. 처럼 그 상황 속에서 그 기자가 처했을 때는 내가 여기서 정말 모난돌이 네. 돼버리면 내가 여기서 이제 쫓겨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기자들 입장에선 기자단에서 쫓겨나는 거는 더 큰 잘못이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 돌아갔을 때 그 질문을 한 질문하지 않은 것이 더 무서운가 아니면 기자단에서 쫓겨나는 것이 더 무서운가 했을 때는 그 징계를 맞아서 앞으로 청와대 출입을 못하게 되는 것이 더 무섭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때와는 다르게 이번 상황은 사실은 용기를 가졌어야 되는 그러니까 정말 한 번쯤은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근데 너무 기가 막히고 게다가 그 대통령이 앞으로 이렇게 쓱 나와가지고 저도 깜짝 놀라서 그게 어떤 기시감을 줬냐면은 예전에 그 세월호 때 무슨 꽃 들고 이렇게 쑥 혼자서 걸어다녔던 그 느낌 있죠? 뭔지 아시죠? 그것처럼 갑자기 이렇게 휙 나오더니 뭔가 홀린 듯한 네 홀린 듯한 표정을 사과회라니까 연출을 하고 네 뭐 그렇죠 뭐 유명한 네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이쪽으로 갑자기 휙 걸어가더니 기자들 앞에서 어색하게 그렇게 뭐라고 이제 사정 얘기를 하길래 뭐야 그랬는데 사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마이크 없이도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아무도 그런 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휙 들어간 게 아니고 근데도 이렇게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자가 이제는 기자 어떤 지사적 기자가 아니고 그냥 생활인 모두 생활인으로 완전히 전락했다. 그래서 그냥 하나의 그 직장인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담화문을 발표하는데 질문 한 번을 못 던지는가 그런 한마디로 뭐 사실 이제 제가 저희가 논평에 기레기 어쩌고 이렇게 썼는데요 제목에 사람들이 그건 기레기라고 하면 안 된다 그냥 쓰레기라고 해야 된다 막 이렇게 댓글이 예, 댓글이 그렇게 그러니까, 많이 달렸어요. 담화라는 말도 웃기지만 어쨌든 네. 근데 이제 우리 일부 보도에서는 오히려 기자단 일부가 움찔거렸다 이렇게 뭐 이런 보도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측 기자들에 대한 공격이나 비판은 오래됐는데 예. 이번 첫 번째 두 번째 과정에서 더 그럼 기자단 차원에서 항의를 하는 건지 이러면 뭐 심층 기자 질문을 받으세요 이렇게 따지기는 했는 건지 그런 얘기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는 이제 방송사별로 별로 차별성을 못 느끼겠는 게 청와대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이제 대통령이 나오는 방송을 하면 모든 그 저녁 종합 뉴스가 한 여섯 꼭지에서 여덟 꼭지 정도를 대통령이 한 10분 말한 거를 여덟 꼭지로 쪼개 가지고 계속 분석하잖아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 정말 국어 선생님처럼 밑줄 그어서 계속 설명해 줘. 이건 이런 뜻인지 저건 저런 뜻 그런데 전혀 아무런 비판의 말도 없고 누가 더 찬양하느냐 경쟁하는 것처럼 종편이나 그 지상파나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방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SBS도 여기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청와대 출입기자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죠.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것이 여태까지의 어떤 쌓았던 그 뭐랄까 충성도가 얼마나 큰지를 이번에 제대로 보여줬다. 그래서 이제 심각하고 더 이상은 이런 식의 그 기자단으로는 한마디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이건 진짜 국가적 망신이다. 이게 전 세계에서 이거를 다 본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한국의 언론 상황을 제대로 보여준 거다. 뭐 대변역이 있을 수 없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와대에는 가장 싸나운 기자하고 제일 말하는 룰도 어기고 왜냐하면 국민들 위해서라면 이런 거. 다음에 청와대 기자단의 룰이라는 것도 이러면 전 언론사나 기자협회나 언론노조에 뭐 금융을 받는다든지 그 룰을 그렇게 정해놨다면서요. 뭐 순서를 정하고 질문 안 하기로 정하고 그래서 하면 징계하고. 그러니까. 국민들 보기에는 기레기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네, 권력이 네. 충성한다고. 아니 왜 자기들끼리 국민들은 질문해라고 그렇죠. 그 언론사에 소명을 주고 일부 국민 이러면 뭐 지역발전 신문발전기 운동하고 네, 언론에도 네. 뭐 여러 세금적 지원도 있잖아요. 네, 네. 특수하게 이렇게 법으로 보호도 해주고 언론의 자유라는 거. 그럼 고난 다 누리면서 질문을 안 하니까 그러냐니까 나오는데 그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우리 김동 기자님. 그 일단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청와대 자체의 변화가 필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변하면 사실 가장 빠르게 변화를 해야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방송사에서 그 청와대 출입 기자를 포함해서 기자 엘리트 코스를 밟는 과정들이 좀 이렇게 형식화돼 있어요. 예를 들면 KBS는 정치부 기자를 가서 뭐 갔다가, 해, 예, 청와대 가고 특파원 가고 뭐 보도국장 가고 이게 엘리트 코스인데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엘리트 코스가 일어나되면은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성공이 된다고 이제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 이게 모난 케이스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돌발적인 뭔가 질문을 한다든지 이러면 찍히게 되고 그러면 사내에서는 또 얘는 좀 문제 있는 기자 이렇게 찍히게 되면은 또 이후에 자기 기자 생활이 보장 못 받는 측면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직장인으로서 그 이후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런 돌발적인 기자들 아니면은 좀 적극적인 기자들을 찾기 어려운 이유가 그러한 뭐 그 언론사 내부의 분위기도 분명 그 요인으로서 작용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도 청와대지만 언론사 내부도 조금 더 이제 그 이런 문제에 대해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공론의 장을 만든다든지 그 청와대 출입 기자의 문제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언론사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의문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그런 1인 미디어 시대인데 이제 미디어 문구도 들어가고 예, 네. 백악관은 뭐 그 그렇죠. 1인 네. 저 할머니 저널리트 사례를 네, 유명하시고 네. 그러니까 이게 하시고. 좀 오픈돼야 된다 네. 이제 그래서 청와대 그 기자단이 찍히면 진짜 취재 자체가 불가능하고 아무것도 받아낼 수 없고 영상이고 보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 출입을 아예 정지시켜버리는 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이제 해결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우리 미디어원으로 출입 기자가 있나요 청와대? 저희가 노무현 때는 출입을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랬던 그 예전에 이명박 때는 그 엠바고로 한번 깬 적이 있어서 출입 정지 당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못 들어가고 우리 미디어오늘 그런 데서는 옛날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그런 거 많이 깼잖아요 예, 출입 기자단 예. 문화도 깨고 얼마 전 우리 미디어오늘 저기 MBC 그 못된 보도국장한테 요거도 듣고 한 분이 김동현 예, 기자님이었나요? 저는 아니고 제 후배였는데 금준경 그러니까. 기자라고 아 김나지역 김기는 예. 전화하면 막 욕하고 쌍욕하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네. 약간 좀 그때 술에 취하신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네. 되게 심한 욕설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미디어오늘 기자님한테도 한겨레 기자님한테도 욕하고 예, 그러니까 막 뭐 이렇게 문자로 막 네. 욕하고 전화로 욕하고 그분이 원래 안 그랬는데 이상해졌다고 그러더라고 지금도 있죠. 지금 예, 지금도 계시죠 그분. 예. 아무튼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회를 꼽아라면 많은 분들이 뭐 권력과 재벌이지만 좀 더 디테일에 들어가면 언론 권력, 예. 검찰 권력이라는 네네.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미디어오늘과 민언연과 함께 참여인데가 검찰과 국정원과 삼성과 나름대로 한 22년간 맞짱떠온 참여인데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수구언론과 역시 제대로부터 오래된 민언연은 87년도에 생겼죠? 아니요. 84년이요. 아, 84년도. 네. 네. 말지랑 32년, 같이 생겼네요. 네. 말지를 만들기 전에 생겼죠. 그러니까 가장 네. 어떻게 보면 참여인데 모티브를 준 단체거든요. 오늘은 언론노조 처음에 기간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디어오늘도 네. 생긴 지가 제가 막 학생 때도 봤으니까. 미디어오늘로 한 지가 이제 95년에 그렇게 됐으니까요. 그러니까요. 21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참여인데 94년, 남등한 민원년이 제일 오래됐고 네. 그다음에 참여인데 미디어오늘 다 우리 동지들인데 네. 예 여기까지 한번 짚어봤는데 그다음에 또 이제 국민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이 사태가 되도록 언론의 역할은 어땠느냐. 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때 부역자들 이야기 엄청 나오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미디어 오늘에도 한번 화제의 기사가 있지 않았나요? 어떤. 뭐 그렇죠? 최순실 부역자들 언론계에서 추방이야 뭐 이런 기사도 있었고. 그. 예. 예, 뭐, 최순실, 지금 이제 언론계에서 가장 그 핫한 이슈가 그, 과연 그러면 언론계에는 어떤 사람이 최순실 인사냐. 최순실이 심어놓은 예. 최순실의 빨대들. 예, 빨대들이 예. 누구냐. 예. 요게 제일 관심이 있고, 저희도 이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지 확인하는 과정이 지금 상황에서는 좀 쉽지 않은데. 취재 중이시고. 예, 근데. 그런 얘기들은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에 그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인가요? 그렇죠. 전 예, 비서관이죠. 예, 세 사람이. 예. 근데 그분이 이제 언론사에 그렇게 많이 전화하고 개입했다. 이런 얘기들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예. 아, 안봉근은? 예. 그 안봉근 비서관이 재미난 게 뭐냐면 이분이 2015년 초에 그 국정홍보 비서관으로 이제 부속실에서 옮겨요, 자리를. 그러다가 한 달 뒤에 홍보수석이 바뀌고요. 갑자기 바뀌어요. 그 원래 윤두현 홍보수석이었는데 김성호 홍보수석으로 바뀌어서. 김성호, 지금 김성호 문제. 예, 예 그래서. SBS 출신. 예. 지금, 지금도 이분 사태가 교체되셨죠, 김성호도. 근데 갑자기 바뀌어서 안봉근이 혹시 그 오히려 윗선을 이렇게 힘을 좀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좀 제기됐었고요. 근데 문고리 3번 1선은 최순실인 것으로 점점 그렇긴 한데. 그렇다면 그러니까 인사의 배후에는 최순실일 예. 수도 있다. 그 실세가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문고리 3인방이었기 때문에 문고리 3인방이 오히려 홍보 수석을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좀 나왔었고요. 근데 2015년을 좀 주목했던 이유가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은 그 언론계의 인사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뉴스 사장도 바뀌었고요. YTN 사장도 바뀌었고 공영방송 이사회 20명 이사들이 다 바뀌었고요. EBS, KBS도 사장이 새로 그 선임이 됐었는데 요 과정에서 최순실 인사가 개입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가 한번 제기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그 YTN 사장과 관련해서 그 일부 좀 찌라시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보지가 돈 게 있었는데 그거는 물론 이제 YTN 지금 조준희 사장이라는 분이 그 최순실 인사로 이제 낙하산으로 들어왔다 이런 내용의 찌라시가 돌았는데 요거는 이제 YTN 측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냈지만 여전히 이분이 갑자기 금융권 출신 인사인데 그 지난해죠. 지난해 3월에 갑자기 금융계 인사 출신이 언론계로 와서 이게 항상 그 당시에도 이게 어떻게 이 사람이 여기에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아요. 그랬죠. 네. 그래서 이분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언론사 내부에서 조금 있었고요. 지금 YTN 노조 같은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작업 중이고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YTN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좀 취재를 통해서 최순실 인사를 좀 밝혀내는데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최순실 일당을 보니까요. 처음에는 뭐 소수고 한 명이고 뭐 또는 뭐 사이비 무속인 뭐 이렇게 해서 뭐 부분적인 짓거리 비리만 저지른 걸 했는데 최근에 밝혀진 경우는 나름 조직적으로 예. 사방팔방을 싹 인사부터 입권까지 개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해먹었고 가입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뭐 무슨 베트남 대사도 지금 자주 유지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예. 뭐 평통 뭐 이런 거 나오니까 언론사 사장 정도는 그렇죠.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은행 그 독일 법인장 자기들 가서 도와주는 깎아내준 사람에 대해서는 한국에 오자마자 초고속 승진해서 없던 자리까지 만든 것은 확인이 됐거든요. 지금. 그러면 봤을 때 얼마나 개입할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특히 홍보를 또 중시하는 정부라서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 제보나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없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민원연에서는 뭐 또 어떻게 그런 또 다른 관점에서 여쭤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정윤의 파동 때 네. 이미 사실 세계일보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퍼즐을 맞추면 다 맞아떨어지잖아요. 네, 이명박 때는 이상득이하고 최수중이 뭐 박영준 이런 사람들이 움직인다. 결정을 한다. 근데 박근혜 때는 결정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그렇죠. 이런 게 오랫동안 우리가 4년 동안 분석했잖아요. 실제로. 대통령이 누굴 만나면 모른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최순실로 이렇게 밝혀진 건데
근데 이미 그 정윤의 파동 때 박관천 씨가 넘버원 최순실 넘버투 정윤의 넘버쓰리 박근혜 이런 이야기 나왔었고 세계일보 문건도 보도도 있었고 네. 그럼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건 다 공유가 되잖아요. 회사 정부 게시판에 세계일보가 아직 미공개 문건이 뭐가 있으며 뭐 이런 거 그런 소문이 왜 났으면 근데 그때는 왜 이게 그렇게 그냥 묻혔을까 이런 걸 물어본 사람이 많거든요. 정윤의 네. 파동 때 검찰과 언론은 뭐 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 어떻게 안 했죠. 네. 뭐 했냐 그러면 그러니까. 안 한 거지 그냥. 그때 정말 권력이 유세에 눌려서 네. 어땠을까요? 그런 부분은. 그냥 네. 뭐 저는 계속 그동안 계속 사실 명백하게 뭐 드러났던 이런 성환종 게이트 같은 것도 제대로 보도를 못하는 네.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 쪽지가 그렇죠. 나왔는데 유서가 나오고 네. 그랬는데도 그거를 하나도 제대로 보도를 못하고 검찰은 뭐 흐지부지 돼버리고 이런 상황이었다 보니 정윤의 그때는 뭐 당연히 그런 유언비어를 보도할 수가 없는 그런 그런 분위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은 지상파나 종편은 제가 보기에는 그게 발제를 했어도 아예 채택되지도 않았을 그런 내용이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나마 그 진보적인 이제 언론에서 이거를 이제 집요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그때도 사실 너무 사안이 많다 보니까 그 비선 실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그때 있었던 다른 사안에 더 초점을 맞췄던 거 아닌가 싶고 저는 사실 그거보다도 우병우 수석 문제가 벌어졌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보도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병우는 근거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 안 됐는데 우병우 수석 관련해서 계속 감싸고 도는 그러니까 제대로 보도를 안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공범이라는 말에 가장 할 수 있는 사안이 우병우 때부터 완벽하게 감싸기를 하고 제대로 취재하지 않은 문제 이거는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 와서 이제 퍼즐을 맞추면서 이렇게 보면은 왜 이런 것들을 보도하지 않았지 이런 문제에 왜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지 않았지 그런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미르 스포 그러니까 K스포츠 네. 것도 처음에 생겼을 때부터 바로 뭐 이런 게 이렇게 바로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나오지 않았고 제가 이제 최근에 받은 어떤 제보에 보면 뭐 체육계 통폐합 이런 문제도 그 체육계 통폐합을 통해서 K스포츠 재단에서 이제 뭔가를 이권을 가지려고 했다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안이 발생할 때 그냥 아무도 그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문제점도 보도하지 않고 뭐 근데 이 여러 가지 사안 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계속 홍보 자금 우리가 말하는 최근에 정부가 너무나 홍보를 많이 하죠. 홍보 비용을 엄청나게 쓰잖아요. 예비비까지 전용해서 홍보비로 쓰고 그러면서 이제 거의 언론을 계속 통제하고 있는 한마디로 당근을 많이 줌으로써 입을 다물게 하는 식으로 그래서 문제점 어떤 그 이게 거의 문체부에서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많은 사안들이 그쪽에서 너무 많이 이제 홍보를 하면서 그냥 언론사들을 이렇게 다독이면서 간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세계 권력으로 찍어내리고 낙하산 사안으로 찍어내리고 한 번은 홍보로 당근 예. 줘서 안팎으로 싹 통제하는 예, 예. 그다음에 최측근인 그러니까 일본 홍보수는 대대적으로 뭐 SBS 출신들을 앉혀가지고 네, 방송국에 네, 악영향을 네. 끼치고 한편으로는 최측근인 안봉근을 배치해가지고 집요하게 전화하게 만들고 네. 이정현도 홍보수가 하면서 뭐 온갖 그렇죠. 나대면서 전화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좀 맞아떨어지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언론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계일보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세계일보. 네, 세계일보 같은 경우에는 그 보도 이후에 그 내부적으로 풍파가 장난 아니었어요. 네. 사장이 교체됐죠. 사장이 그 보도 교체되고요. 네. 그 회장도 두 차례 교체가 되고 통일교 모체가 뒤흔들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세계일보 그 문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사적으로 달려들었다기보다 그 기자들의 개인기에 의존한 측면들이 있었고 그때도 문건팀 3인방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그 3인방이 보도 이후에 해체가 됐어요. 그리고 한 명은 지금 회사를 나갔고요. 한 명은 또 휴직 상태이고 지금 다들 이제 심적으로 고통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었고 여전히 그게 회복이 안 되는 내부적으로 그리고 최근 그 최순실 인터뷰로 논란도 좀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언론사가 문건 보도 자체로 사실상 그 그로기 상태에 빠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권 차원의 어떤 집요한 공격 진짜 일벌백계를 한 거죠. 제가 예. 보기 그 한번 하면 이렇게 된다. 예. 세무조사를 한다고 했었고 예. 심지어는 그쵸. 세계를 압수수색한다 해서 뭐 예. 기자들이 대기도 하고 저항도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그 사건만 해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뭐 박근혜가 그때 그랬죠. 뭐 길거리 찌라시 수준이라고 하고 국기를 딛는 사건이라고 그러고 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또 거기에 대해 그러니까 주로 최순실 관련된 것만 국기를 딛는 사건이라 해서 다 퍼질 맞춰진 건데 그 세 결국 이자들이 받아낸 게 찌라시가 아니었잖아요. 그쵸. 청와대 네. 내부의 공직기관 비서관실의 그쵸. 공식 문서잖아요. 네. 그건 제가 기자라 해도 무조건 폭로하고 네. 그렇죠. 터뜨려야 될 거죠. 뭐 어디서 주신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누가 줬는지 모르겠죠. 뭐 박강청 경정이 뭐 옮겨놨는데 거기 다른 동료들이 제보했다 이런 설도 있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했잖아요. 예, 자살한 예, 한 분 계셨죠. 경찰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때도 다 보도를 안 했다는 게 분석이잖아요. 예. 일부만 보도했다. 그때 네. 조선일보 뭐 조중동이 뭐 소스를 갖고 있을 거다라는 카더라는 사실 많았는데 그러니까 좀 저희 입장에서도 보도가 어디서 더 나올까 이렇게 기대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지금 미공개 상태로 있는 거는 일부만 그쵸. 공개된 네네. 거니까 이른바 정윤회와 최순실 아니 정윤회와 십상시 뭐 정도로만 네네. 나오고 그것도 근데 세계일보는 그걸 추가로 이번 이 저는 이 국면에 세계일보가 드디어 이제는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추가 폭날 자랐거든요. 엉뚱하게 독일과 최순실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왔단 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무슨 모 통일부 인사가 주선했다는 등 있잖아요. 예. 네. 그것은 어떻게 김웅철 사장님 파악은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세계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들은 바 민원연에서 들은 거는 정설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의혹이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예, 통일교의 모 인사가 주선한 것에 대해서는 뭐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최순실 씨가 살았다고 하는 그 프랑크푸르트 그 지역이 또 이제 통일교들이 굉장히 많은 네, 예, 많이 사는 지역이라고 하고 아무래도 그쪽에 이제 연관이 많이 연줄이 많이 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세계일보가 이거는 그냥 저의 생각인데 세계일보가 한번 크게 혼났기 때문에 만회하기 위해서 이번 그거를 이제 낸 것 아닌가 그 최순실 그 굉장히 황당한 그런 그렇죠. 인터뷰가 나온 거잖아요. 예. 갑자기 나와서 거의 그냥 쇼라는 생각이 드는 독일 갔으니까 독일에 네. 어디 있는 걸 알았다는 건데 네. 물론 검찰이 뭐 수사도 안 했으니까 검찰도 모르는 것을 네. 그다음에 막 여러 언론인들이 막 현지에 파견할 수는 못 했는데 어디서 만나고 왔다는 거잖아요. 네. 크게 한번 되었으니 크게 한번 충성해 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오판을 했네요. 그렇죠. 네. 크게 네. 충성할 게 아니라 크게 배신을 해야지 사는 건데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그동안 권력이 빌붙었다 하더라도 네. 배신하고 그랬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소문이 다 맞는 건 아닌 거라는 네. 생각은 두 분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싶으니까 지금 세간에 떠도는 엄청난 그런 네. 의혹들 중에는 일부 좀 과장된 거나 예. 헛다리 짚은 것도 일부 있는 건 사실이죠. 뭐. 왜냐하면 이건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음모가 사실은 진실을 규명하는데 방해될 때도 있거든요. 예. 사실 뭐 확인되지 않는 정보들이 SNS나 뭐 이렇게 돌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그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뭐 일부 최근에 나오는 주요 정보들이 뭐 뭐 기업 대기업에서 뭐 뿌려대는 거다 이런 보도도 나왔을 정도로 뭐 삼성이 흘렸다 뭐 이런 그렇죠. 예. 뭐가 뭔지 지금 그 제대로 분간이 안 되는 상황들인데 그러니까 요런 상황에서 언론이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좀 더 검증이라는 작업들을 언론들이 이제 TF팀을 만들었으니까 그 작업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측면들이 있고요. 팩트체크를 예. 언론이 정확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삼성 흘렸다면 자승자박된 거죠. 자기들이. 그러니까 삼성 흘렸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그렇죠. 이번에 생겼잖아요. 예, 예. 결국은 자기들이 미르 K스포츠 대나에 돈 안 주고 직접 정유라한테 돈 댄 데는 삼성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럼 자기가 걸려들어가는 게 우리 아무리 삼성이 미워도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너무 이제 팟캐스트도 그렇고 정말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최순실 관련된 거를 하는 건 좋은데요. 너무 그런 카더라에 집중해가지고 계속 가십을 키우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들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정말 동창회를 갔거든요. 근데 모두가 찌라시. 전부 다 최순실 전문가가 되어 있죠. 네네. 저가 제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어머머 세상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있었어? 막 계속 이제 저는 왜냐면 저는 어떻게 보면 공식화된 언론만 보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주로 찌라시를 그렇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고급 정보를 저에게 막 주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런 거에 집중하느라고 니네들이 결국은 박근혜 게이트라는 거를 전혀 그렇죠. 지금 그렇죠. 잊고 있다. 그리고 도대체 왜 그렇게 지저분한 얘기들이 진실인지 아닌지가 그렇게 궁금하냐.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찌라시가 오히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을 오히려 가려버리는 그래서 종편이 하고 있는 게 지금 그거거든요. 그런 민원연이 얼마 전에 보고서를 냈죠. 네, 종편 때째에서 아주 흥미주로 가십거리로 계속 가고 있다. 가십거리로 하고 있다. 그냥 계속 그 한마디로 그 사람들이 최순실과 정유라가 한 그 행동에 대해서는 진짜 나쁘죠. 나쁜 건 맞아요. 하나하나가 다 이상하고 나쁘지만 그 개인의 어떤 일탈 정말 성격 이상한 사람들 뭐 갑부 괴팍하고 뭐 천박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냥 개인의 문제로만 자꾸 가고 그 사람들 마녀사냥하는 걸로 그냥 끝내버리는 이런 식의 말들이 지금 종편에서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너무 웃겼던 게 이제 TV조선의 최희준의 왜라는 이제 11월 3일 방송이에요. 근데 이 방송에서 조갑재 씨가 뭐라 그러냐면 박근혜 욕하기 국민대회를 하재요. 근데 그거를 한번 해서 욕을 확 하고 풀고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욕을 하면 해도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별 해법을 다 두고 나오는 이선우 때로도 안 먹히니까 국민적 이제. 분노를 배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번 확 다 한 다음에 그러면 거품이 꺼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는 정말 우리 지금 국민 내 상태가 이게 너무 이런 가십이나 이런 것들에 몰두하면서 막 그렇게 가는 것을 귀신같이 알고 이 어른이 정말 귀신같이 알고 이거를 그냥 막 씹으면서 그냥 막 수다를 떨다가 에이 나쁘다 그러고 그럼 잊어버리고 그냥 또 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국민을 진짜 국민 수준을 정말 낮게 보는 그런 행동인 거죠. 그래서 종편이 이런 전략을 실제로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TV조선이나 이런 데가 뭐 박근혜 대통령을 어찌됐든 박근혜 대통령과의 권력 싸움에서 크게 한번 붙은 건 사실이고 거기서 이제 일단은 이겼어요. 이겼으면 이제는 출구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 봤을 때 이제 민주당은 안 돼. 그리고 이제 박근혜와 최순실을 갈라치기 해서 최순실을 막 욕하고 박근혜는 이미 기가 죽었고 그렇죠. 우병우와 최순실은 이미 끝났고 그러니 이제 그 틈새에서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이 이제 넣을 수 있는 사람을 청와대에 넣고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 출구 전략으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가십으로 처리하고 욕하고 이렇게 계속 이 화제를 계속 끌고 가기는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종편이나 뭐 다른 매체에서도 보면서 이 저들이 뭔가 막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고 최순실 얘기를 계속하니까 뭐가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이게 정말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게 그 국정을 이런 식으로 운영한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그렇죠. 안 하고 자꾸 딴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최순실과 처음에는 최순실 책임론 몰아서 박근혜를 피해자로 하려고 분석 일부 있었고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최순실 박근혜의 개인적 일탈이나 그렇죠. 뭐 사교 집단의 일종의 많은 이렇게 몰아왔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본질은 박근혜 권력, 박근혜 집단과 최순실 집단, 그다음에 재벌 집단 이 세 집단이 국정을 완전히 농단하고 정책을 파괴하고 이런 게 본질 아닌가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해서 그렇죠. 제가 박근혜 고발할 때에도 핵심이 뇌물과 정경유착과 그다음에 각종 기밀을 권력도 없는 자에게 넘겼다. 네네. 이런 일종의 권력의 사유화 이런 게 다 국정농단 이런 게 종합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안 가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예. 보도 그러니까 특히 시사 토크 프로그램에서의 수단은 그런 내용은 거의 없는 거죠. 예. 무슨 신발이 명품이냐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근데 국민들은 굉장히 정확히 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광자의 목소리는 뭐 박근혜 최순실 개인에 대한 이런 비난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민주공화국의 주권과 일종의 기틀 다시 복원하자 상식과 이런 걸 다 복원하자 이런 거로 지금 국민들이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평화롭게 그래서 국민들이 종편 의도에 안 말리고 있는 걸로 봐야겠네요. 일단 우리 김동연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렇죠. 사실 뭐 사람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제 시사 토크 쇼도 물론 이제 뭐 시청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저도 확인은 못 해봤으나, 그러니까 지금 SNS 상에서 그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역시나 단독이 붙여진 기사들 그렇게 그 뉴스가 소비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조갑재 씨나 아니면 일부 구구적인 인사들이 하는 말보다는
그러니까 어떠한 사실이 보도되고 있는지에 지금 시민들은 많이 주목하고 있고, 그러한 공분들이 집회를 통해서 그 최근에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예전처럼, 그러니까 그 언론이 보도하는 것을 무조건 믿는 상황은 아니고요. 굉장히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그 거짓인지를 판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편의 시청률이 JTBC는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예, 실제 종편 전반으로 오른 효과가 있었나요? 그 뭐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확 그 JTBC처럼 뛰진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업계 분석을 보면 20대 30대 층에서는 일정 부분 효과를 그 시청률이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뭐 목소리 크게 하고 엉뚱하게 선동해가지고 예.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예. 장업자들 중심으로 본다는 데서 일부 벗어나는 예, 그러니까 됐다. 어찌 됐든 간에 그것이 이제 그 브라운관을 통해서 보지 않더라도 뭐 인터넷상으로나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이제 시청자들이 보는 측면들이 있으니까요. 분명 이제 TV조선도 의식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도하면 젊은 시청자들이 이렇게 반응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찌됐든 간에 계속적으로 보도를 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는 거겠죠. 참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종편을 지금 민원연합 참여연대는 완강하게 우리는 사실 종편 출연도 거부하고 네. 그다음에 뭐 폐지해야 된다고 뭐 이렇게 출입금지 팻말도 제가 보니까 민원연합하고 언론노조하고 참여연대가 가장 오랫동안 그렇더라고요. 네. 어느 날 다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참여연대도 올해 초까지 완강하게 딱 해놨어요. 민원연이 하자고 해야 되는데 아니 신당에 출입금지 적어놨어요. 네, 일부 간사들 원칙적으로 막 못 들어오게 신당에도 멀어지고 제가 야 이제 기자도 많이 안 왔는데 출입시켜줘라 뭐 이런 적도 있어요. 아니 기자님 너무 없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일단 아저씨였으니까 뭐 이런 적도 있는데 근데 괜히 좀 우리 고민은 솔직히 좀 깊어진 면이 있죠. 네. 예, 이 종편이 현실적으로 자리 잡은 면도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일부 특종을 계속 터뜨려주니까 언론의 역할 아까 말한 것처럼 아무리 나쁜 언론이어도 권력과는 대책관계 그게 시청률이든 상업주의든 뭐 때문이든지 안에 그런 역할을 일부 하게 되는 측면에서 네. 심지어는 MBC가 훨씬 그 이른바 세금 네. 받아먹고 하는 데가 더 못하니까 못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종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저기 민원체는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근데, 뭐 유보적인 결론도 괜찮습니다. 네. 여전히 우리는 고민하고 있을 테니까요. 네. 그 저는 별로 달라진 점이 없다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자주 물어보시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실제로 다른 시민사회단체 이제 분들도 인터뷰 같은 거 요청 들어오면 TV조선이나 이런 데서 어떤 사안으로 이제 들어오면 전화하셔가지고 어떡할까 이렇게 상의를 하세요. 그리고 교수님들도 이제 패널 같은 거 이제 초대 받으면 저 이거 나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저는. 맨날 똑같이 얘기해요. 거기 나가서 우리의 사안을 알리기보다는 이용당할 가능성이 훨씬 많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기계적 균형을 잡는 한마디 한줄 멘트는 들어가 줄수 있겠죠. 보도에서. 그런데 이제 사실은 방점은 항상 정부 편을 드는 그런 내용 속에서 보도가 되고 있고, 거기에 뭐 참여연대든 뭐 환경전이든 어떤 발언, 뭐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면은 그것이 그냥 기계적 균형만 잡아줄 뿐이지 말도 굉장히 엉성한 얘기들만 주로 이렇게 인용하거든요. 녹취 인용도. 그래서 아직은 저는 종편에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패널로 참석하는 것에 있어서도 여전히 나가면 너무나 소수이다 보니까 의견을 제대로 피력할 시간도 별로 주지 않는 데다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성상 왕따인 데다가 왕따가 되다 보니 화가 나서 세게 얘기하면 굉장히 괴짜로 보이고 살살 얘기하면 너무 순해 보이고 그래서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굉장히 난처해지는 그래서 저는 그닥 그렇게 저 예, 추천하지 않고요. 그런, 우리 참여연대도 예. 출연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도 저희 JTBC 외에는 일정. 근데 그래서 이른바 TV조선이 최근에 김갑수 선생을 퇴출해서 이게 문제가 됐잖아요. 예,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균형 맞추려고 한 번 했던 것도 발언 좀 세니까 바로. 아, 그건 말도 안 되는. 예, 저희가 그것도 논평 하나 썼는데. 봤어요. 제가 다 받아보고. 민원연과 미디어논에 대해서는 민원연 간사나 미디어논 기자보다 내부 사정 민원연 감사가 제 친구입니다. 예, 그 김갑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그렇게 그럼요 잘하셨어요. 본질이 변하지 않고 당한 거죠. 그러니까 쫓겨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잘 했는데 그렇죠. 결국은 그렇게 어이없는 일로. 일대 몇으로 진짜 잘 싸우시더라고요. 네. 저는 볼 때마다 정말 그 선을 정말 잘 탄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일단 아무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할 말 다 하고 또 공격도 나름 하시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사실 방송에서 한 발언도 아니고 사적인 자리에서 한 그 발언을 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퇴출을 시켜버리면서 자기들이 그동안 사고친 자기의 그 종편 패널들에 대해서는 항상 너무나 관대한 굉장히 황당한 행동을 한 거죠. 본질적으로는 수구라는 점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네네. 그다음에 그런 최소한의 매너와 네. 예의도 없는 것도 드러났다라고 보고 여전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TV조선이나 특히 뭐 일부 종편에서 일부 좋은 보도를 그러니까 보도 자체나만 보면 네. 일부 좋은 보도가 최근에 나온 건 사실인데 그걸로 그간의 평가를 대체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일단. 예, 그리고 일단은 종편에 대한 그 특혜들이 저는 무조건 네. 다 걷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랬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종편이 과연 몇 개나 될 것인가 모든 특혜와 뭐 방발기금 제대로 내라 뭐 이렇게 저렇게 했을 경우에 굉장히 지금 취약한 것도 사실이고 시청률도 아직 낮고 그래서 네. 자리 잡았다고 하는 것도 그거는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굉장히 취약하다 지금 종편들이 뭐 저는 그렇게. 다 적자죠 사실. 예. 네. 네. 그러니까 적자 나서 다 망할 거라는 우리의 전망은 일부 좀 수행되긴 했지만 네. 김동윤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이 종편들 우리가 우리 참여연대 회원들이나 우리 참파 시민들만 해도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JTBC는 많이 보시겠지만 그 저도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특혜 부분에 대한 지적은 계속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부당하게 특혜를 받는 부분들. 계속 그것은 이제 뭐 시민단체나 저희 미디어오늘이나 계속 지적했던 부분들이고, 그런데 이제 다만 그 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야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 독자들도 이제 아, 조선일보가 이렇게 때리니까 TV조선이 저렇게 때리니까 박근혜가 저렇게 휘청한다라고 하면서 되게 좋아하시고 막 이러시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조선일보가 내놓은 판, 그러니까 뭐 거국 중립내각,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내놓은 안에 대해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비토한 상황이니까 그 때리는 정도가 점점 세지는 거고 계속 가는 거지. 이게 만약에 받아들여지고 조선일보가 원하는 대로 이제 그 완전히 후퇴해버리고 내각이 꾸려지면 이제는 조선일보는 또 달라진 그 표면 정도 그만하자 이럴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 표변할 수 있는 언제든 표변할 수 있는 언론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은 당연히 가져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슨 이선 후퇴, 거국중 내각은 이미 저는 물건너갔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저희들 오늘 참여했는데도 치열하게 토론하고 비상 우리 국민행동 네, 네. 전국 시민단 비상시국회에서 토론했는데 이선 후퇴라는 게 뭐 외교하고 국방을 하고 이렇게 내치를 한다는 건 지금 박근혜 외교와 국방하면 더 무섭고 더 망신이잖아요. 네. 그럼 그것도 못하려면 아무것도 할 게 없으면 아무것도 할 게 없죠. 청와대 있으면 세금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오시고 이른바 뭐 과도 중립 내각으로 해서 과도 국민 내각. 과도 중립 내각을 하지 말자 하더라고요. 네. 과도 민주 내각이 아니 국민 내각을 해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선거를 치르면 헌정 중단이 아니잖아요. 우리 헌법에 고리시에는 60일 후에 선거한다고 돼 있으면 헌정을 그렇게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부분에서 아마 그 차이가 이제 앞으로 발생하게 예, 앞으로 이제 있겠죠? 그 보수 언론과의 분명 이 지점에서는 네. 그 시민들과의 그 생각이나 목소리의 차이가 분명히 생길 거고 그러면 또 이제 표변하겠죠. 근데 국민들이 너무 분위기가 좋잖아요. 우리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압도적이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김홍진 쯤 어떻습니까? 만약에 조중동도 표변하려다가 그렇게 하려다가 즉각적인 퇴진 목소리가 너무 높아요. 이미 뭐 지지율도 뭐 5% 10% 이러면 사실 국정 농력은 이미 잃었잖아요. 그건 조중동도 인정하는 거니까. 네, 네. 그러면 조기 하야론으로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그 수구다더라도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어떻습니까? 글쎄, 저는 지금은 아무튼 지금 어제까지 보도로는 그래도 그건 아니다라고 계속 이제 계속 감싸고 도는 그런 보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5일날 TV조선에서 그 국민의당의 정대철 상임 고문을
이제 모셔가지고 넷이서 인터뷰해요. 앵커하고 그다음에 기자, TV조선 기자하고 배병 최영목 전 월간조선 편집자 이렇게 넷이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 이제 국민의당 그 정대철 고문이 계속 이제 이선후퇴 수준이 아니고 이제 점점 세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쪽에서 역풍 맞는다 당신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강조를 하면서 하야 역풍 맞을 것을 경고를 한다거나 그리고 저기 국정농단을 저질렀지만 국정을 야당에게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강하게 이제 딱 이제 거는 거죠. 그래서 왜 그 총리 후보를 거국내각 총리 후보를 왜 야당이 하냐, 국회가 하냐, 말이 안 된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을 것 같다는. 결국은 11월 10일 날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 원인을 맞아요. 보여줄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네. 하루하루가 지금 네. 사실 정세가 급변하고 10일 집회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진짜 중요하죠. 네. 그게 이제 어떻게 그 시민들의 의식이 발현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제 설사 조선일보나 이 보수 언론들에서 하야론을 본격화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은 아마 계산을 좀 끝마쳤을 시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예. 버티기 어렵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권력에 대한 어떤 플랜이나 계획이 어느 정도 짜진 상태에서 얘기가 나오겠지. 그 전에는 좀 지금 미디어널에서 그 이른바 조선일보의 뭐 플랜, 예. 프레임, 예. 프레임, 예. 포. 예. 언제 어디까지 나오는 건가요? 계속 그렇게 아마도 계속 예. 저희 그게 이제 미디어널 이정환 편집국장께서 계속 그 뚝딱뚝딱 어떻게든 만들어내고 있는 컨텐츠이긴 한데 이정환 국장님이 약간 음모론 전문가 아니에요? 굉장히 정세 분석과 경제 전문가이면서 그렇죠. 그 어찌됐든 큰 틀을 보려고 음모론 전문가 네. 너무 재밌다. 네. 아니 전체적으로 뭔가 의묘하게 생기죠. 그 얼굴도 뭔가를 직시하고 뭔가 분석한 얼굴에 저도 막 그렇게 쳐다봐요. 맨날 술 먹으면서 뭘 분석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큰 그림 속에서 이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너무 커서 문제긴 한데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 오늘 벌써 70분 다 돼서 한 60분 하려고 했는데 네. 그만큼 제가 언론 그 이 국면에서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다만 김홍희 처장님 이건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저는 사람들이 87년 요랑쟁하고 다른 게 2008년 촛불이라는 게 그 두 개는 아래로부터 시민들이 민중들이 민초들이 또는 학생들이 들고 있었다면 이번에는 언론이 터뜨려서 시작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저는 약간 거기에 제가 반박을 많이 했거든요. 네. 아니 JTBC 보도가 TV조선 보도가 한겨레 보도가 아무리 훌륭했어도 지난 4년간 국민들이 시민사단체들 얼마나 많이 그들의 악행을 알리고 문제제기를 했으며 언론들은 뭐하냐라고 우리가 민원연이나 미디어들이 다 그치지 않았느냐 이런 그 피눈물 나는 4년간의 활동은 어디 가고 마치 대항쟁이 JTBC 보도 하나로 시작된 것처럼 이야기하냐 일부 촉발을 시킨 면이 있지 네.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언론의 역할을 폄훼하는 건 결코 아니고요. 네. 그래서 차장님께서 그 부분을 한번 마무리 한번 해주시면 어때요? 언론의 역할은 실로 대단했다고 생각해요. 네. JTBC와 손석기 사장님 팬들이 더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뭐 천점 만점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다만 국민들의 저항은 그것만은 아니지 않냐 이런 예. 해석을 한번 해보는 거죠. 저는 국민들이 진짜 단순히 그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그 비선실세에게 휘둘려서 이렇게 화가 났을까? 결과적으로 그 휘둘린 결과가 너무나 실정이었기 때문에 화가 난 거지. 예. 만약에 정말 엄청나게 똑똑하고 엄청나게 현명한 그 비선실세가 있어서 뭔가를 했다면은 저는 같은 거라도 이렇게 화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국민들이. 자체도 이거는 국기문란 면이 있어도 예. 화가 좀 덜 날 수도 있어요. 자체에 대한 화보다도 이게 너무 지금까지 너무나 기가 막힌 정치를 해왔는데 그렇죠. 도저히 살 수 없었는데 그게 그런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에 이제 분노가 폭발했다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뭐 당연히 국민들이 그동안 한 명, 그러니까 각계각층에서 고통을 받았던 그 국민들의 분노가 터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언론에서 꼭 정정해주고 싶은 게 그 한겨레가 먼저 그 물론 TV조선이 뭐 처음에 뭐 미르재단 얘기를 했지만 한겨레가 그것을 물고 계속 두 달 동안 그동안 쭉 보도했던 거 그다음에 예. JTBC가 그 25일 날 이제 24일 예. 보도했던 거 이 두 개가 맞물리면서 된 것이지 TV조선이나 그 조선일보가 끌고 온 사태가 아니다라고 그렇죠. 한겨레 신문의 역할이 예. 굉장했죠. 예. 그 세 개로 치면 JTBC하고 한겨레가 네. 제일 많이 터뜨리고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경향도 많이 했고 예. 그다음에 TV조선이 일부
정말 더 넓다? 예,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약간 예. TV조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착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그동안의 대통령의 실정들에 국민들이 정말 지쳤고, 그것이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까지 됐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너무나 커서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단순히 비선실세 문제가 아니다. 이번 문제는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확하게, 대통령과 이 TV조선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딱 그거 가지고 그 국정농단 그것만 가지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네. 거죠. 그 부분은 이 국민들이 그 여론이 도대체 왜 이렇게 들끓는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는지, 이거는 그 예전 민주화 때와 정말 크게 다르지 그렇죠. 않다라는 생각이에요. 아이처럼 생각이 똑같네요. 그렇죠? 네. 국정농단 주권 찬탈 뿐만 아니라 네. 그 전후에서의 온갖 악행과 실정에 대한 네. 국민적 저항과 분노의 표출이라고 네. 하는 게 굉장히 입체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김동연 기자님께서도 오히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JTBC 역할이라는 뭐 한겨레신문 역할을 보면서 미디어 네. 비평 기자로서는 오히려 그래 언론 역할 이런 거다 이런 느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예, 정량을 뭐, 정말 JTBC는 대단한 건가요? 뭐 대단하죠. 그러니까 JTBC 대단했나요? 예, JTBC 네. 같은 경우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러니까 TV조선이 이제 그 계속 끌어왔던 초반에 최순실 인터뷰도 하고 의상실 것도 예. 있었는데 보도 안 했죠 몇 달간? 예, 몇 달간 그, 이제 요거만 그렇게 그 예. 의도가 뭐라고 지금 그러니까 뭐. 간을 봤다, 뭐, 이렇게. 그런. 뭐 거래를 하려고 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그것만 한번. 이제, 저희는 이제 이게 사실상 그 우병우와 조선일보가 싸우면서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이 날아가고. 그쵸. 예. 그런 상황에서 사실 몇 달 동안 침묵을 했었거든요. TV조선이 미르재단 보도를 하다가 갑자기 침묵을 해서. 그, 당연히 언론계 안팎에서는 이제 그 청와대 조선일보가 굴복했다. 그렇죠. 뭐 오너 자식이 무슨 비리가 포착돼서 예. 그런다는 의혹과 소문도 있었죠. 예, 그런 뭐 자세히는 말 안 했습니다만. 평가도 예. 있었고 실제 뭐 TV조선이 보도했던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날 입수해서 그날 보도한 게 아니라 그렇죠. 상당히 묵혀뒀던 네. 것이고 몇 달 지났죠. 예, 네. 그 의도에 대해서 좀 그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좀 비판적인 시각도 사실 있었고 뭐 이제 한겨레가 보도하고 JTBC가 보도하니까 이제서야 한다 간을 봤던 거다 뭐 이런 비판도 있었지만 뭐 개인적으로 미디어 비평지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평가하고 싶진 않고요. 다만 이제 어찌됐든 지금까지 오게 된 상황에서 보수든 진보든 분명한 건 이 문제가 분명히 언론으로서 넘어가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었다. 비판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데 보수 진보가 다 공감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어찌됐든 그 이러한 사실 보도들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그 염려되는 측면들은 이제 각 언론사들의 이해겠죠. 특히 아까도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조선일보 그 류의 그 언론사들의 어떤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언론 보도의 방향이 또 표변하는 측면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좀 시민들이 보다 깊은 감시를 해야 되겠고요. 뭐 한겨레, 뭐 JTBC 경향신문 뭐 이런 그 사실 보도를 하는 지금 언론들에 대해서는 또 시민들이 좀 칭찬을 해주시고 많이 구독을 해주시고 많이 이제 읽어주시면 그들한테는 그게 가장 좋은 예, 선물이겠죠. 야, 우리 김동인의 마지막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우리 미디어 오늘도 우리가 미디어 오늘 트위터도 받아보는 트위터 예, 미오케 미디어 오늘 홈페이지 예. 뭐 다음에 지금도 주간지로도 예, 신문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거 많이 해주시고 우리 민원연 회원가입 여러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 감사합니다. 파파이스에 우리 김원경 차님 나가셔가지고 예. 수천 명의 시민들이 회원가입 하셨어요. 근데 그거로 모자랍니다. 종편 4개, 심지어는 이제 연합뉴스 TV, 저희 YTN까지 하면 5개 이른바 보도 전문, 사실상 보도 그렇죠. 전문 또는 애국을 많이 했던 데를. 네. 근데 MBC하고 KBS까지 장악됐다고 보면 7개를 상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네. 조중동 3개 합치면 10개예요. 그러다 엉뚱한 보도하고 있는 뭐 일부 좀 저 중소 매체까지 하면 민원님 혼자서, 물론 우리 언론연대도 있긴 하지만,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참파대 왔더니, 뭐, 회원가입이 또 수명 늘어났다. 아, 맞아,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듣게 해주십시오. 저희들 또 세면 좀 차리게 해주십시오. 아닙니다.
뭐 최장님 짧게 마무리 말씀하시죠. 아무튼 저도 네. 마지막으로 저 이번 일에 있어서 뭐 국민의 그 분노 이런 것도 있지만 아무튼 언론이 팩트를 제대로 줬다는 거 그것에 대해서 그 한겨레와 JTBC 그리고 뭐 경향신문 등등이 잘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평가해 주시고 사실 한겨레도 되게 힘들고요. 다른 모든 그렇죠. 진보적인 매체들이 다 힘들어요. 그래서 뭐 뉴스타파도 그렇고 전부 다 좋은 보도를 소비하는 그런 언론 소비자가 되셨으면 좋겠다. 예,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좀 길어진 이유는 그만큼 이번에 언론의 역할이 컸던 거 여러 분석 우려했지만 사실이고 또 우리 미디어오늘과 민원연이 언론 분석 비평에 정통하기 때문에 여러 이야기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여쭤봐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미디어오늘 민원연 영원히 저도 사랑하고 우리 시민 여러분 사랑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오늘 마치고 계속 참팟은 박근혜 최순실 기회 때 한 복판으로 뛰어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